아, 이분이 그 MZ들이 꿈꾸는 그 테크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IT 쪽으로 1티어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쿠팡을 위주로 온라인 셀링을 하고 있고 한 달에 1,000, 2,000 버는 것 같아요. 그죠? 순이익이요. 순이익이? 순이 현금으로 10억을 들고 계셨어요. 반드시 서울 역세권이면 좋겠고 거기다가 월급생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거의 10%가 되지 않을까? 원룸 건물보다 높은 수익률이에요. 그럼 여기 재산세는 안 내냐, 뭐 종소세는 안 내냐. 안녕하세요, 황금돼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장머신입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부터 상담 사례를 좀 소개도 하고 상담하면서 저희가 또 추천해드렸던 부지에 대한 사업성 내용을 좀 간단히 오픈하면서 사례를 말씀드리는 컨텐츠를 찍어봤는데 반응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직 안 올라갔잖아. 어쨌든 그래서 최근에 상담 오신 분 사례가 있는데 아, 이분이 그 MZ들이 꿈꾸는 그 테크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살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게. 그분들도 결국에는 나중에 60, 70 먹어서도 뭐 쿠팡 뛰고 뭐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분들도 언젠가는 결국 자산 시장에 오게 돼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여기에 눈을 떠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해서 좀 찾아오신 분이죠. 이분은 이제 단순 상담은 아니고 디벨로퍼 양성반을 운영하는데 그 중에 한 분. 그렇죠. 수강생이시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정말 개발할 물건을 찾다가 딱 그 니즈에 맞는 물건을 최근에 찾아서 저희가 함께 다녀오기도 했는데 그 물건을 오늘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이분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이분은 지금 30대 중반 미혼 여성이고요. 결혼식이 촬영일 기준 이번 주 주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IT 쪽으로 1티어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셀러로서 완전히 사업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쿠팡을 위주로 이제 온라인 셀링을 하고 있고 연소득은 대략 2억 정도. 한 달에 1,000, 2,000 버는 것 같아요. 그죠? 순이익이. 순이익이. 우리가 한번 이제 심층 상담을 했잖아요. 그렇죠. 해보니까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계셨고 순이 현금으로 10억을 들고 계셨어요. 그동안 모았던 돈 한 5억 정도랑 나머지 5억은 부모님한테 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10억으로 이제 건물 투자를 하고 싶다 이제 이런 상황이고 이분은 사실 공투는 싫고 혼자서 하고 싶은데 반드시 서울 역세권이면 좋겠고 거기다가 월급생이었으면 좋겠다, 주택 싫다. 그렇지. 조건이 너무나 명확해서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고민을 좀 했었잖아요. 아, 어떤 물건을 추천드려야 될까. 왜냐면 10억이 물론 작은 돈 아닙니다. 큰 돈인데 혼자서 월급생을 하기에는 서울 외곽으로 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눈높이에 맞을지 좀 저희도 고민을 좀 했지만 이 물건을 찾게 됐죠. 결과적으로 사실은 이제 10억이면 상가주택으로 가면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렇죠. 1층에 딱 꽃집이나 뭐 편의점이나 카페나 이런 거 하고 2, 3, 4층에 이제 원룸이나 투룸으로 해가지고 전형적인 그냥 초보분들이 그냥 디벨롭 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10억으로 월급생 그것도 매입이 아니고 짓고 싶다 라고 하셔서 거기에 맞는 물건을 찾아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랑 방이동 임장도 갔었고 강남에 정말 작은 초꼬마 필지 그런 물건도 보러 갔고 그렇죠. 저희가 최종적으로 갔던 데가 성북구의 삼선동이라는 지역입니다. 자, 여기는 네이버 매물로 15억에 나대지 매물이 나와 있는 거고요. 우리 대학로 대표님 대학로에 좀 재밌는 추억 없으세요? 없어 없어 그냥 지나가요? 없어 자꾸 후킹을 하라 그래. 맨날 저만 간 거 같아가지고 대학로 그 해화역의 한정거장 위쪽에 있는 4호선 한성대 입구역 역세권이고요. 이제 한성대가 위치를 하고 있어서 그 메인 주동선으로 빠지는 길에 대학가 상권이 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무려 나대지 물건을 찾아왔죠. 보통 서울에는 이제 나대지 물건은 잘 없죠. 최근 뭐 2, 3년 전부터 해가지고 그런 규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주택을 살려면 취득세도 많이 하고 대출도 잘 안 되다 보니까 나대지인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됐는데 그래서 나대지 매물을 딱 찾았다. 매물 정보를 보면은 토지가 이게 37평이거든요. 15억이면 평당가가 딱 4천 정도 돼요. 어떤 부동산인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현장 임장을 심도 있게 해본 결과 12억까지 매매가 가능한 급매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접근을 했던 거죠. 월급생으로 지었을 때 충분히 임차가 맞춰질 만한 유동인구도 많고 대학가에 입지인데도 불구하고 땅값이 비교적 저렴하게 나왔죠. 요거는 역에서는 대략 250m 정도 그래서 그렇죠. 도보로 4분 컷이 가능하고 시세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물론 이제 상권도 좋은 편인데 대학가니까 또 역세권이니까 원룸도 많아요. 그래서 이 메인 상권이 있는 이면에는 원룸 개발이 꽤 활발하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 신축 부지들이 올해 상반기 2월, 3월, 4월에 평당 2천 중반에서 2천 후반까지 거래가 많이 됐어요. 근데 지금 소개드리는 매물은 나대지인데다가 메인 상권이 있는 그러니까 월급생이 들어갈 만한 입지인데도 불구하고 평당가가 3천 초반이었으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해당 라인의 근생 건물의 매매 사례를 보면 평당 5천만 원까지 거래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5천만 원에 거래된 사례도 디벨롭용 부지였어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리모델링을 완공해가지고 임대를 맞추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아무튼 저렴한 매물이었다.
입지 얘기는 했으니까 필지를 살펴보면 토지 37평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개발하기 무난하다. 그쵸. 특별히 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거나 개발에 제한되는 사항은 없고요. 이제 지적도를 보면 도로도 굉장히 폭이 넓어요. 8m 도로를 접하고 있고 화면에 로드뷰가 보일 텐데 이게 한성대로 들어가는 초입입니다. 딱 봐도 1층 치킨집, 2층 이자카야, 그 다음에 저 뒤에도 다 이렇게 1층에는 간단한 먹자, 술 이런 상권이 있고 2층에는 카페라든지 뭐 이런 작은 음식점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대학교 주변이다 보면 이제 대학생들이 주변에서 좀 술도 많이 먹고 이제 네. 밥도 많이 먹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오피스 입지라기보다는 이제 약간 상가 입지에 가깝죠. 상가 건물 입지죠. 이거는 이제 제가 항공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사실 이 필지가 조금 협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나대지가 된 지 오래됐는데 관리를 안 하보니까 필지분이 자기 안 맞는 점 쓰고 계세요. 구조물이 있는 건 아닌데 짐이 좀 있어서 강제 집행? 소송이 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협의가 지금 좀 어려운 단계인가 보죠? 협의를 이 집주인이 안 하는 조건으로 내고를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협의를 다 해주면 그냥 원 가격에 받고 난 잘 모르겠고 네가 알아서 해 하는 조건으로 그냥 싸게 하는 거구나. 어쨌든 땅을 보시면 이런 이슈는 있다. 그걸 딱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기획을 북쪽에 직각주차 한 대, 평행주차로 한 대 이렇게 기획을 했고 건축물은 최대한 남쪽에 붙였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37평이면 네. 주차 한 대로도 끊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처음에 기획을 할 때 한 1, 2, 3층 3개층만 간단히 건축을 하고 연면적을 60평에 맞추자. 그러면은 법정 주택수를 한 대로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임장을 다녀와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공실이 아예 없어요. 4층까지. 그리고 특히 1층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도 뭐 2천, 3천, 많게는 5천까지도 형성이 돼 있어서 여기는 그냥 주차가 한 대 더 늘어나더라도 반지하도 파고 용적률도 다 쓰자. 그래서 주차를 두 대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대학가 상권이다 보니까 힙한 상권, 마포라든지 성수에 가보면 오래된 반지하가 있는 다가구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그치. 반지하 상권과 1층 상권을 다 살려가지고 임대료를 둘 다 1층 임대료처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보니까 임대 공실이 없길래 그 아이디어를 딱 착안을 해가지고 신축인데도 근생인데도 반지하를 하겠다. 그렇죠. 그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했어요. 엘리베이터는 안 넣어도 임대가 나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라인에 아까 뭐 5천에 거래됐다는 그 디벨롭된 건물 말고 한 채도 신축이 없어요. 그래서 엘베를 넣으면 저는 더 차별화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땅이 조금 작다 보니까 이거는 임장머신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넣는 게 맞다고 봐요. 그 2인용짜리도 있어. 아 맞아요. 진짜 맞아요. 작은 거. 우리 그 카페 통임대 넣었을 때 또 1층에서 받아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엘베도 있으니까 어쨌든 저는 엘베는 있는 게 낫다. 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건 땅값이 이제 12억으로 내고가 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임장머신이 얘기한 기획대로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시공팀에 물어봤을 때 공사비는 10억 초반 이렇게 나왔고요. 부대비용은 땅값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넣는 거죠. 그거를 한 2, 3억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5억에서 26억 정도인데 이거는 레버리지 15억, 그러니까 60% 대출을 받는 거죠. 그렇죠. 이게 토지 탁감가가 16억이 나오더라고요. 미리 확인을 해보니까 15억은 대출이 되고 충분히 10억으로 할 수 있는 서울의 역세권에 상권이 좋은데 거기에 올근생 건물이다. 다만 성북구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북구에 10억을 왜 꼬라박냐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뭐 다 청담동 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거시적으로 보면 또 서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10억으로 나 혼자 주택이 아닌 올근생을 하는데 공실이 안 나는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을 우리가 잘 골라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건물이 굉장히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고 이 라인에 신축 건물이 아니어도 임대가 잘 맞춰진 건물은 평당 6천만 원대에도 거래가 돼요. 지금 토지를 3천만 원대에 사잖아요. 그러면 디벨롭을 하면 원가가 한 5, 6천만 원대 될 거예요. 그래서 차익도 분명히 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임대 수익은 어떻게 되냐? 담보대출을 그대로 남긴다고 생각을 했고요. 자, 요거 임대 시세는 저희가 현장에서 반나절을 직접 조사를 했어요. 한 10평, 20평짜리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한 10만 원 초중반대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신축 건물이니까 1층 임대료를 15만 원으로 잡았고요. 반지하는 그래도 조금 낮게 잡아서 한 13만 원. 그 다음에 지상층은 무난하게 평당 임대료 10만 원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산출을 해서 임대료를 계산을 해봤더니 약 1,100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보증금은 한 1억 3천 정도 돼요. 그래서 보증금 지금 1억 3천까지 고려하면 실투자금은 9억 정도가 묶이게 되고요. 15억 원에 대한 이자는 금리 4.5% 기준으로 56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면 월 순이익이 570만 원 정도. 그러면 내가 실투자한 9억 원 대비해서 연 임대 수익률이 7% 중반대가 나와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7% 중반대면 거의 뭐 지방 소도시급이죠. 원룸 건물보다 높은 수익률이에요. 그렇죠. 보통 이제 뭐 강남 건물은 2, 3% 얘기를 하고 뭐 근생 건물도 뭐 5%면 굉장히 높은 거죠. 거기다 뭐 나중에 중장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다시 예전처럼 막 2% 3%대까지 온다? 그러면 아마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거의 10%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확실히 땅을 싸게 샀으니까 나대지로 샀고 철거 비용이 안 들어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능한 거고. 그다음 여기 재산세는 안 내냐, 뭐 종소세는 안 내냐. 또 세금에서 화가 나셨네요. 모든 거 사업성 분석은 여러분들 세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임대 수익이 굉장히 매력적인 건물이고 세금 얘기 나왔으니까 차익 얘기 한번 하죠. 그래서 이걸 지어서 팔리냐 했을 때 안 팔려요, 여러분. 안 팔려. 그래서 안 팔리는 걸 왜 하냐?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21, 22년에 산 아파트도 안 팔리. 그 제가 이제 눈에 얘기하지만 이건 이제 본질적인 얘기인데 이거를 지어서 팔아가지고 차익을 남기고 싶어요라는 게 목적인 의뢰자한테는 제가 그거에 맞는 지역을 선정을 해드리고 지금 의뢰자분은 그런 목적은 또 아니었죠. 어느 정도는 중장기 보유를 할 거고 맞습니다. 지금 당장 차익이 안 나도 되고 경험에 대한 니즈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제안해드렸던 거니까 감안해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요거를 이제 한 중기적으로 가져가서 이제 신규 매수자 기준으로 한 수익률이 한 4% 중반 나오게 매수를 할 사람이 생긴다고 하면 예상 매각가 한 31억 5천만 원 정도 계산이 됐고요. 사업을 하는데 들었던 원가가 25억 5천이니까 차익은 대략 6억 정도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투자금 9억 원을 박아두고 임대 수익을 얻다가 이 차익이 실현되면 차익에 대한 수익률도 60% 정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사례다. 정석적인 사례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본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실 예정이고 앞으로 3년, 5년 더 많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고 그렇게 해나가실 건데 어쨌든 당장의 현금 10억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 그리고 이 신축 디벨롭이라는 경험을 가져가시는 거니까 어쨌든 소득이 플러스 되는 방향이죠. 그렇죠. 더 늘어나는 방향이죠. 그래서 그 니즈에 맞는 매물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같이 임장도 다녀오고 해서 오늘 그 사례를 한번 소개도 드려봤습니다. 저희가 의뢰자분들의 이런 상황이나 니즈나 자본금이나 거기에 맞게 좀 상담을 좀 해드리고 있고 거기 이제 PM 계약을 하면은 저 땅을 찾는 것까지 같이 해드리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해요. 인구가 감소하는데 부동산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더 핵심지인 서울 위주로만 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세권 그렇죠. 위주로 저희는 다루고 있죠. 저희가 그냥 홍명랑하게 생각 없이 투자만 하는 건 아니다. 서울만이 정답이냐? 또 그건 아니에요. 다 자기 니즈에 맞는 거를 최적화된 그런 부동산을 찾는 게 제일 좋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의뢰자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나도 30대인데 아니면 나도 온라인 셀러를 하는데 아니면 나도 10억이 있는데 조금 공통된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보고 조금 참고를 하시면서 부동산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는 더 좋은 사례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